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김범준 수석입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SSD, 차세대 SSD 개발과 그다음에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OCP 코리아 테크윅에서는 저희 SSD의 오픈 레퍼런스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고 그 관련된 SSD 폼팩터와 툴리스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목차인데요. 저희가 삼성에서 최초로 SSD 레퍼런스 시스템 포세이돈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의 배경과 시스템 디자인이 어떤지, 여기에 사용된 SSD 폼팩터, 그리고 시스템 특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 기반으로 툴리스 SSD 디자인을 저희가 새롭게 포세이돈 시스템에 적용을 했는데요. 이것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세이돈 프로젝트는 3자 협력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삼성전자와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ODM 업체인 인스퍼 시스템 벤더고, 중국에서는 시장 점유율 1등입니다. 그래서 세 곳에 회사가 3자 협력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포세이돈이란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SSD를 개발하고 그 SSD를 이 인스퍼와 시스템 디자인을 같이 하여서 최적화를 하였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고 POC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세이돈에는 두 가지의 모듈이 있습니다. 포세이돈 소프트웨어와 포세이돈 하드웨어입니다. 저는 오늘 하드웨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 포세이돈 하드웨어는 PCIe Gen 4에 E1.S라는 새로운 폼팩터가 적용된 SSD 레퍼런스 시스템입니다. 다음 장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세이돈은 3자 협력 기반일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도 오픈소스가 되고요. OCP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한 데이터들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그 오픈소스를 통해서 오픈소스화를 통해서 저희 SSD의 에코를 빌딩하고, 그리고 인더스트리에 기여를 하기 위함입니다. 포세이돈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이 퍼포먼스, 하이 밴드위드스, 즉 PCIe Gen 4가 첫 적용된 SSD 레퍼런스 시스템이고, 로우 레이턴시, NVMe SSD뿐만이 아니라 RDMA, NVDIMM을 서포트합니다. 또 Shared Network Storage 시스템으로 32개의 NVMe SSD가 이 원유라는 폼팩터 안에 장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토탈 용량은 256TB이 되고요. 그리고 그 릴라이어빌리티를 위해서 SSD가 핫 스와퍼풀하고, 그 다음에 듀얼 포트가 지원되는 네트워크 카드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레이드와 핫스페어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NVMe 오버 패브릭이라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적용이 됩니다. 시스템 디자인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SSD 레퍼런스 시스템을 탑뷰에서 위에서 내려다본 것입니다. 맨 앞쪽에가 SSD가 32개가 장착되는 프론트 베이입니다. 그래서 1번이라고 E1.S 좀 있다가 조금 있다가 E1.S SSD가 어떤 것인지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2개의 SSD가 앞쪽에 장착이 되고, 뒤쪽에 PCIe 스위치를 통해서 그 인텔의 CPU, Gen 4 CPU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네트워크 카드를 통해서 네트워크 스위치 쪽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면에서 보는 프론트 뷰에 SSD 32개가 장착된 모습이고요. 뒤쪽에 리어 뷰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이쪽에는 OCP 네트워크 카드, 여기 보시면 8번에 OCP NIC이라고 네트워크 카드가 장착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그 PSU라고 1.4kW PSU가 두 개가 장착이 됩니다. 시스템 D 다이어그램인데요. 약간 이제 조금 복잡한데 심플하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이 이제 마더보드고 CPU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백플레인 보드고 SSD가 장착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크게 CPU가 CPU 블록, 그다음에 두 번째 PCI 스위치 블록, 그리고 맨 오른쪽에 SSD가 연결이 되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바이 16, 바이 32, 바이 64. 이것은 PCI 레인 개수입니다. SSD, 저희 SSD 하나당 PCI 젠4 레인 개수가 4개입니다. 그래서 32개의 SSD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요게 CPU가 2개라서, 요거를 이제 2개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16개의 SSD가 64개의 PCI 레인으로 연결이 되고, PCI 스위치를 통해서 밴드위드스가 반으로 줄어서 바이 32개의 레인으로 PCI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이것이 CPU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CPU로 연결된 것이 네트워크로는 다시 바이 16으로 외부 네트워크 스위치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밴드위드스가 64, 32, 16. 그래서 CPU로 갈때 반으로 줄고 네트워크 스위치로 갈때또 반으로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소켓 서버 시스템 구조고 한 소켓과 다른 소켓이 구분되어 있고 CPU 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UPI라는 인터페이스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 디자인 타겟은 말씀드렸듯이 NVMe over Fabric, Shared Network Storage를 위한 SSD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 어플리케이션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DB 같은 그리고 젠4의 하이 밴드위드스 시스템이고 네트워크도 200G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SSD는 E1.S라는 새로운 폼팩터를 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개당 SSD의 파워는 14W 정도 되고, 용량은 4TB를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제 에어플로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최근에 이제 OCP에서 SSD 스펙을 제정을 하고 있고, 이것에 맞춰서 에어플로우 기준을, 이 파워에 필요한 에어플로우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포세이돈에는 저희 삼성에서 곧그 출시할 예정인 PM9A3이라는 SSD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PM9A3 SSD는 세 가지 폼팩터가 있는데요. 지금 조금 작아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U.2, 여러분이 잘 아시는 U.2 폼팩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포세이돈에 장착된 E1.S라는 폼팩터가 있고, M.2라는 스몰 폼팩터가 있습니다. 시스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SSD의 폼팩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포세이돈에 적용된 E1.S라는 새로운 폼팩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컨벤셔널한 SSD 폼팩터가 어떤 것이 있고, 문제점이 뭐였는지 그걸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SSD 폼팩터는 크게 M.2, U.2, 그 다음에 여기에는 표시가 돼 있진 않지만 하이 밴드위드스용으로 에딘 카드 AIC라는 타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AIC는 따로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M.2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M.2는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다시피, 폭이 22mm, 그리고 길이가 30mm, 40mm, 80mm, 110mm. 여러 가지 길이에 따라서 그 스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M.2라는 것은
케이스라는 것이 원체 없습니다. 따라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파워에 제한이 있고요. 또한 M.2의 그 크리티컬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DC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3.3V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U.2나 AIC 모든 이제 그리고 스토리지 시스템 또는 서버 시스템의 기본적인 파워가 12V인 걸 감안하면 3.3V는 DC에서는 OS 용도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크게 이제 사용하기 어려운 폼팩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 핫스왑이 안 됩니다. 핫스왑이 안 돼서, 왜냐하면 그 M.2의 핀맵 구조상 그 12V와 그라운드 그리고 시그널들이 first contact, second contact이 아닌 동시 contact, first contact만 지원하게 돼 있어서 핫스왑이 안 되고, 핫스왑이 안 돼서 이것을 이제 M.2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끄고 그 다음에 M.2를 교체한 다음에 다시 서버를 켜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M.2는 클라이언트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U.2는 DC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폼팩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다만 이제 U.2도 단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SSD 또 PCIe의 스피드가 계속 빨라지면서 지금은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PCIe Gen 3에서 PCIe Gen 4로 가고 있고 곧 Gen 5가 나오고 Gen 6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피드가 증가함에 따라서 SSD의 파워 요구사항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U.2는 여기 밑에 보시다시피 파워 리미테이션이 25W예요. 이것 때문에 젠4까지는 가능할 수 있으나 젠5에는 이 25W가 풀 성능을 내는 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U.2와 M.2를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만족할 수 있는 폼팩터가 없을까 해서 시장에서 EDSFF, Enhanced Data Center Small Form Factor라는 디자인을 표준화하기 시작했고, 지금 EDSFF에는 두 가지의 큰 폼팩터가 있는데요. M.2를 타겟으로 한 스몰 폼팩터를 타겟으로 한 E1.S라는 스몰 폼팩터가 있고, 또 E1.L이라는 폼팩터가 있고, 또 U.2를 대응하려고 하는 E3라는 폼팩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크게 세 가지네요. 세 가지의 폼팩터가 있고 각각의 이제 특성이 있는데요. E1.S라고 하는 폼팩터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말씀드리기로 하겠고, 오늘은 E1.L이나 E3에 대해서는 혹시 차기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1.X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E1.X, X가 이제 S가 될 수도 있고 L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폼팩터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E1.S랑 E1.L. E1.S는 숏 버전이고요, 짧은 버전. 그리고 E1.L은 롱 버전입니다. 그래서 E1.S는 퍼포먼스를 타겟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다섯 가지의 그 두께에 따라서 가로와 세로는 동일하나 두께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요첫 번째 거는 케이스가 없는 버전이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케이스가 붙게 되는데요. 그리고 두께에 따라서 그 파워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포세이돈에는 지금 파란색으로 박스 친 9.5mm, 두께가 9.5mm인 20W급의 SSD가 장착이 되어 있고, 실제 PM923이라는 저희 포세이돈에 장착된 SSD는 14W 정도 파워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1.L은 캐패시티를 타겟으로 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능보다는 용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폼팩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두 가지를, 두 가지는 이제 스몰 폼 팩터의 대표적인 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E3라는 폼 팩터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은 용량도 극대화하고 성능도 극대화하는 U.2를 타겟으로 한폼 팩터고, 맥시멈 70W까지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포세이돈의 E1.S 9.5mm가 적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9.5mm를 적용을 했냐? 아까 뒷장에 보시면 얇은 것들은 많이 꽂을 수 있겠죠. 하지만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발열을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는 SSD에 케이스가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요. M.2를 어떤 스토리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이런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파워를 컨트롤할 수가 없고, 이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랑 페이스북은 표준화되지 않은 그들만의 이제 M.2를 위한 케이스를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E1.S 9.5mm는 지금 저희 제품은 한 12.6W, 거의 13W에 가깝고요. 케이스 온도 80도 기준으로 지금 OCP의 기준인 인렛 에어플로어 1.5m/s 이 기준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저희 9.5mm는 1.5m/s에서 이 인클로저 타겟 스펙을 만족하는데, 케이스가 없는 구조에서는 2.5m/s에 바람을 불어줘야 되는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DC에서는 다 에어플로우 자체를 세게 하는 것이 파워랑 연관되어 있고 코스트가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9.5mm 또그 이상의 케이스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E1.S를 적용을 하면 M.2 대비 스몰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32개, 즉 수십 개의 SSD를 하나의 서버 안에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는 E1.S를 채용한 목적이 스토리지 시스템의 용량을 극대화하고 퍼포먼스를 극대화하는 것 외에 한 가지 더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왼쪽은 U.2가 적용된 시스템이고, 오른쪽은 E1.S가 적용된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보통 이제 스토리지 시스템은 프론트 로딩 방식이고, 앞쪽에서 수십 개의 SSD를 백플레인에 꽂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백플레인 구조를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좀 작지만 백플레인 PCB가 되고, 뒤쪽이 이제 PCI 스위치, 즉 미들 플레인 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개가 이제 커넥터로 보통 그 연결이 되는 트러디셔널한 구조입니다. 여기 아래 그림을 좀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시면, 확장해서 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U.2고, 이 뒤쪽에 SFF863G라는 U.2 커넥터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U.2가 이쪽 커넥터에 이제 장착되게 되는 구조고, 이 커넥터와 커넥터 사이를 유심히 보시면 여기에 홀이 있습니다. 이 홀은 에어플로우를 위해서 마련한 것이고요. 직관적으로 보셔도 알겠지만 이 박스 부분과 그리고 이 박스 부분, 에어플로우가 통과할 공간이 매우 부족함을 알수 있습니다. 뒤쪽에 수직으로 백플레인이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SSD들, 보통 U.2는 2U 시스템에서 24개 정도의 SSD가 백플레인에 꼽히게 되는데요. 24개가 꼽힐 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SSD들 간에 굉장히 이제 미세한 공간으로 에어플로우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워를 올리는데 제한도 있고, 서머를 컨트롤하는데도 제약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원다데스라는 폼팩터는 이 폼팩터를 개발할 때그 OCP라는 단체, 지금 우리가 OCP 코리아에 소속되어 있지만, OCP 단체에서 EDSFF를 얘기를 할 때, 호라이즌트 커넥터 말고 오소그널 커넥터를 생각해 보자. 그래서 백플레인은 이런 수직 타입이 아니라 버티컬 백플레인이 아니라 호라이젠털 백플레인을 사용하면서 직각으로 된 오소그널 커넥터를 사용하면 어떨까 하고 에코에서 그 컴퍼니들 간에 같이 논의가 됐고 이 오소그널 커넥터를 개발하게 됐죠. 이 오소그널 커넥터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원다데스가 이 오소그널 커넥터를 통해서 직각으로 장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 보셔도 알겠지만 수직으로 방패처럼 막고 있는 병풍처럼 막고 있는 이 벽이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커넥터들이 가깝게 붙어 있으면서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이 위에 막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없어지고 또 커넥터와 커넥터 사이의 공간도 충분합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막고 있을 때와 그리고 오소그널 커넥터를 씀으로써 여기에 호라이젠트 백플레인을 사용하게 될때 에어플로우의 차이가 굉장히 큼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시뮬레이션 레벨이지만 실제 측정할 때는 이것보다 더 차이가 날 거고요. 이 아래쪽이 오소그널 커넥터를 사용했을 때, 즉 이원다데스 기준이고요. 이 위쪽이 오소그널이 아닌 수직의 백플레인을 썼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에어플로우가 막히는 좀 짙은 빨간색이 보임을 알수 있고 이것 때문에 한 1, 2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되게 이제 작다면 작다고 볼수 있는데 DC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1, 2도의 온도는 이 1, 2도의 온도 때문에 SSD가 서멀 스로틀링이 걸릴 수도 있고 서버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즉 QoS에 영향을 줄수 있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요소라서 이 이원다데스의 이런 서멀적인 장점은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 시스템에 툴리스 익스텐션 킷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원다데스의 본체고요. 그리고 이 이원다데스를 서버에 장착할 때는 그대로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익스텐션 킷이라는 보통 이제 저희가 레치라고 하는데요. 여기 네모난 부분을 통 누르면 얘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잡아 빼고 그리고 다시 서버에 넣을 때, 이 익스텐션 킷을 SSD에 장착한 이 세트 상태에서 스토리지 시스템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이따가 이제 조금 더 자세한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 구조는 스크류가 두 개가 연결이 되면서 익스텐션 킷과 장착이 되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인스퍼와 이 디자인으로 이제 초기에는 진행을 했는데, 지난 3월에 OCP에 저희 포세이돈 시스템을 소개를 하면서, 미국의, A사, 그리고 프랑스의 OVH라는 사에서 피드백이 왔습니다. 이 스크류를 장착하는 부분을 스크류 없이, 즉, 나사를 체결하는 거 없이 툴리스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제안이 왔고 저희가 그 요구사항들을 좀 받아들여서 인스퍼랑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익스텐션 킷에 실제 장착된 어셈블리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 그림이 이제 저희 디자인 프로포절인데요. 스크류 없이 어떻게 하면 익스텐션 킷을 SSD 인클로저, 즉 SSD 케이스와 장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런 어떤 지렛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이 부분을 누르면 이것이 이제 지렛대 역할을 해서 이 앞부분이 튀어나오고, 또 이 부분을 놓으면 이 SSD에 있는 이 홈과 장착이 되면서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레버라고 부르고, 이 스프링을 통해서 얘를 누르고 그리고 다시 풀리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스토리지 시스템을 DC에서는 데이터 센터 내에서 예를 들어서 스토리지가 불량이 생기거나 아니면 EOL이 되거나 그럴 때 스토리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그 교체할 때 매번 이제 SSD를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빼서 스크류를 풀고 그 다음에 래치를 다시 끼우고 스토리지를 교체하고 그 스크류를 다시 장착하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나사가 혹시라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서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오작동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시스템을 조립해 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시겠지만 이렇게 나사 조립을 하면서 그 나사가 보드 상에 떨어졌을 때 어떤 파워 쇼트가 날 수도 있고요. 잠재적인 불량 요인이 되기 때문에 또한 그거를 또 찾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들고 흔드는 그런 기이한 풍경까지 연출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이것은 저희가 스토리지 시스템을 같이 개발하지 않았다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체결된 모습인데, 요 부분을 푸시드 아웃 하면 이제 이 부분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레버처럼 이게 장착이 되고, 이 래치를 통해서 고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현재의 나사를 체결하는 타입과, 그리고 저희가, 새로 제안한, 익스텐션 킷, 툴리스 익스텐션 킷의 동영상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왼쪽은 40초가 걸렸고요. 오른쪽은 4초가 걸렸습니다. 한 10배의 차이가 난 것이고, 이것은 테크니션들이 이 SSD들을 교체하는 횟수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비용 세이브가 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툴리스 익스텐션 킷은 기존의 SSD 2.0.S SSD 인클로저를 일부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수정한 부분들이 지금 스니아의 표준화된 2.0.S의 스펙을 어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툴리스 익스텐션 킷에 대해서는 저희가 OCP의 이번 OCP 테크윅 공개를 통해서 우군들을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스니아의 표준화까지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케이스가 있는 2.0.S의 폼팩터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9.5mm, 15mm, 25mm. 25mm는 페이스북이 드라이브하는 폼팩터고, 15mm는 마이크로소프트, 9.5mm는 이제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폼팩터로 보시면 되고, 저희 시스템에는 이 9.5mm가 장착이 되어 있고, 툴리스 익스텐션 킷은 이 두께에 상관없이 모든 폼팩터를 지원을 합니다. 여지껏 저희 인스퍼와 그리고 저희 삼성
그리고 네이버와 같이 3자 협력을 통해서 OCP를 통해서 오픈을 하고 오픈 하드웨어와 오픈 소프트웨어를 오픈 소스화 하고 그리고 이런 피드백을 받아서 더 발전적인 스토리지 시스템, IBAB 현재는 1.0인데요. 그 다음 버전 2.0, 3.0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진행해 나갈 것이고 또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 SSD 사이드에서도 툴리스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고객이 요구하는 이외의 다른 부분들을 더 발굴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다시 오픈소스화해서 컨트리뷰션을 통해서 저 전체적인 스토리지 시스템과 SSD의 에코를 넓히려고 하는 전략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전은 저희가 이 툴리스 SSD 익스텐션 킷을 컨트리뷰션 하는 것 외에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받아서 스펙화까지 표준화까지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 포세이돈 시스템은 그 네이버 데이터 센터의 POC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 버전을 통해서 더욱 저희 SSD에 그리고 스토리지 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지껏 말씀을 드렸고요. 차후에 이런 E1.SSD 그리고 스토리지 시스템, 툴리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듣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면 제 개인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